아유, 잘 만나셨네요. 아, 심부름 하면 저한테도 뭐 국물 좀 있어요? 국물 들이갔지, 뭐. 걱정하세요. 두고 봐야 돼요. 많이 잡으세요? 아, 이게 상합이에요, 상합. 싱싱한 상합을 빨리 전해드리려고 서둘러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인지 부녀 회장님이 마을 복지관에 계시더라고요. 냄새가 나네.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근데 이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네, 저희는요. 네. 이 독거노인들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달에 두 번씩 미팔찬을 해서 저기 골라드려요. 아유,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네. 그래서 저걸 갖다 네, 그래서 그런지 더 맛있어 보였어요. 이렇게. 국마루기 이거는 국마루기 진짜 맛있는 거예요. 아, 저한테 정말 국물이 떨어졌습니다. 아, 심부름한 보람이 있었어요. 국물이 뽀얘요. 조개탕 그렇죠. 귀족 조개, 귀족 조개. 오늘 반찬을 전해드릴 분들이 27명입니다. 이야, 이걸 다 부녀회에서 직접 이게 만들어서 저 많은 걸요, 가지가지를 다. 예, 섬에서 혼자 사시는 적적한 분들에게 정도 듬뿍 담아드리는 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실감스러워 많이 시작. 노인들은 이렇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게 말해요. 예. 애치고. 예, 이 섬이 참 좋은 섬이네요. 좋아요. 얼마나 좋은데요. 그럼 이 섬에 여기서 태어나셔서 지금까지 사신 거예요? 아니에요. 지난 나오셨어요. 60년이 넘었는데. 네. 그럼 그때 나오셔가지고 사시면. 그때 역시 사는 거예요. 그게 토백이나 마찬가지예요. 네네. 그러시니까. 아니, 이 양반 토백이 나오시는 거 아니야? 아, 토백이 한 번만 봤어. 이제 하셨어요? 좋은 이웃 덕분에 여든의 나이에도 바지락도 길어 다니고 건강하게 웃고 사신답니다. 다시 버스를 탔는데요. 잠깐만요. 네. 저 말들은 끌고 나왔네? 오, 네? 진짜 말이네요. 아니, 이 해변가에서 말 걸어도 취미네. 아, 안녕하세요. 원래 여기 이 섬에서 말을 키우는 섬이에요? 네. 원래 그 조선 초기부터 중기까지 말을 키웠어요. 장군도. 아, 여기서 원래가? 네, 네. 그래가지고 이 하영마, 자건마 뭐 이런 거를 키워서 네. 부터로 다 나갔습니다. 아, 원래 여기 그런 섬이었어요 옛날에. 네. 섬에 다시 말이 뛰놀고 관광객이 체험도 할 수 있게 계획 중이랍니다. 근데 이 장동도는요, 옛날에 한 어부가 그물에 걸린 인어를 놓아준 후부터 매년 만선이 됐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네. 네. 이 뛰놀던 자리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있던 전설이에요. 그러니까 아.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그때 당시에 이제 민어가 많이 잡혔어요. 민어. 민어만 잡아주고 김치, 병어 이런 거 다 버렸어. 버리고 그 정도로 옛날에 풍어였단 얘기네요, 그럼. 예. 왕년의 명성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고기 잡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해서 따라가봤습니다. 근데 이것 좀 보세요. 다들 살아서 움직여요. 어휴, 잘도 움직이네요. 개도 보이고요. 고기를 잡으러 가셨다고 했는데 가만 여기가 뭐 어디예요? 고기를 바다 가운데다가 뭐예요? 그물을 쳐놨어요. 물이 빠지면은 고기를 가지러 가는 거죠. 아. 어, 이거 뭐야? 아. 어, 이거 기름. 이야, 괜찮은데요? 야, 이게 숭어구만. 바닥. 그런데요, 이게 별로 안 잡힌 거래요. 물때에 따라서 큰 것이 더 많이 잡힌답니다. 야, 엄청 심심하네. 뭐 있나요? 숭어네. 이건 숭어고요. 어, 그건 또 뭐예요? 그리고 이건 조기요. 조기 새끼입니다. 이게 조기예요. 그리고 광어도 있고요. 종류도 다양하게 잡히네요. 예. 보고 새끼. 보고도 있는데요. 요놈은 더 크다고 놔뒀습니다. 아, 귀여워요. 빵빵하게 안 붙거든요. 고기가 잡히 그쪽으로 몰려가는 원리가 뭐예요? 이 고기가 네. 나가려고 그물에가 부딪히면은 네. 이미 머리가 좋다고요, 고기도. 네. 돌아나가려고 계속 이어오는 거예요. 아, 저를 그물에 부딪히면? 네, 이러다가 이 방 안에 갇히거든요. 네. 이 방에 갇히면 나갈 구멍이 여기밖에 없어요.